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강사 권오석입니다. 자,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새로운 과목을 이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이란 것은 쉽게 소프트웨어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키워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의 정의, 특성, 그리고 기본 구성 요소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든가, 뭐 시스템을 개발하든가 가장 중요한 파트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몸값이 가장 비싸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 자, 시스템이나 이제 소프트웨어나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출제 경향 분석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 중에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파트를 배우는 그런 과목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단계가 뭐첫 번째는 무엇을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세 번째는 무엇을 하고, 이런 단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중에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파트만 떼어내서 산업기사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강의가 8개 강의로 이제 구성을 했고요. 아무래도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요, 쉽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할 양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응용해서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기출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점을 받기 좋은 그런 과목이 되는 거고요. 다른 과목에서 부족했던 점수들을 만회할 수 있는,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파트를 나누어서 세개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강의는 시스템의 개요가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발하는 절차 중에서 일부분을 공부하는 거지만은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요는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11%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두 번째 강의에서 여섯 번째 강의가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코드 설계, 입출력 설계, 파일 설계, 프로세스 설계, 프로그램 설계, 시스템 평가, 테스트 문서화. 그래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관련된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하고 여덟 번째에서는 구조적인 개발 방법, 객체 지향 개발 방법, 자, 이렇게 두 가지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저 기사에서 다루게 되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사 과목이 되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공학, 산업기사에서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기사에서 배우기에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무작정 개발해서는 안 되겠죠. 무작정 개발해서는 안 되고요. 생산성이 높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런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질이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분석하고 설계, 시스템 분석하고 설계하고 관련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27%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구조적인 개발 방법이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개발부의 팀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한 회사에 개발부가 있는데, 개발부의 팀장입니다. 팀장이고, 타 부서에서, 고객 만족팀이라는 타 부서에서, 고객 만족 팀장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의뢰를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대로 개발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순서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으면은 그 내용들 개념 잡기가 좀 쉽습니다. 자, 그 내용들 여러분들 배우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순서 기억하고 계시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단계가 첫 번째였죠. 자, 그 다음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 그래서 설계 단계가 있었고요. 자, 설계가 끝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구현을 했습니다.
자, 모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도 시스템을 만드는 절차와 동일하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절차와 똑같습니다. 시스템의 개념이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개념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념이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명히 고객만족팀의 팀장이 왜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그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들이 전화를 주면은 상담원이 전화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받게 되면 그 회원의 정보를 빨리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전에 상담했던 내용들을 검색해서 빨리 찾고 싶다. 자, 그런 목적으로 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일단 개발자는 개발은 잘하지만은 현실 세계에 있는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팀의 팀장이 와서 설명을 쭉 들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요구사항 분석이에요. 요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 설계 단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설계 단계 들어갈 때는 요구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자, 요구 분석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구 분석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고요. 자, 그 결과를 가지고 요구 분석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능과 구조를 체계화하는 단계가 이제 설계 단계예요. 자,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설계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계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돼요. 설계 단계. 그래서 코드 설계도 있고요. 입출력 설계, 파일 설계, 프로세스 설계, 프로그램 설계. 자, 이런 각각의 설계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드 설계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TV다. 자, TV라고 했을 때는 TV 뭐 컬러 TV면은 C-2로 표시한다든지 일반적으로 TV라고 했을 때는 그 TV 모델에 맞는 코드 값이 있죠. 자, 그런 코드를 설계하는 단계가 되는 거고요. 자, 입출력 설계는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를 이용할 때 화면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게 입력을 하죠. 자, 그게 입력 설계가 되는 겁니다. 입력 화면을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줄 거냐, 그리고 입력 장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출력 장치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입력 장치를 뭐 마우스하고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도록 하겠다. 자, 출력은 모니터로 하겠다. 아니면은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을 하겠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파일은 뭐 여러 가지 파일 형태들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런 형태를 설계를 하고요. 자, 프로세스는 이제 처리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A라는 처리를 하고 그다음 B라는 처리를 하고 그다음 C라는 처리를 하겠다. 자, 이런 처리 순서를 설계하고요. 자, 그다음 프로그램 설계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설계 자료를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 프로그램 언어를 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표현하는 단계가 구현 단계가 되는 겁니다. 자, 구현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자, 구현이 끝났으면은 요구했던 사람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해야겠죠. 자,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고요. 테스트에서 이제 제품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납품을 하겠죠. 자, 전달할 겁니다. 전달해서 사용하는 도중에 뭐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요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버전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것을 유지 보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뭐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분석과 설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의 정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스템의 정의. 자, 컴퓨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자, 컴퓨터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컴퓨터의 요소가 어떤 게 있죠? 모니터도 있고요. 키보드도 있고요. 본체도 있고 그리고 마우스도 있고. 그죠? 컴퓨터라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 요소 하나하나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보 처리죠. 자, 정보 처리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이 컴퓨터가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의 정의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목적.
자,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상호 관련된 요소.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목적이 정보 처리가 될 거고, 상호 관련된 요소는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본체 이런 것들이 상호 관련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항상 시스템이란 정의에서 설명을 할 때, 관련이 있는 요소들이 뭉쳐져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요소를 가지고 시스템을 만든다라는 설명이 나오면 틀렸습니다. 일단 관련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적인 결합체. 자, 결합체를 우리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컴퓨터를 생각하시면은 정의를 충분히 여러분들 개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은 특성에 대해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특성의 종류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종합성, 목적성, 자동성, 제어성. 각각에 대해서는 잘 묻지는 않습니다. 일단 종류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머리 글자라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종목, 자제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종합성은 시스템은 종합적인 결합체다. 맞죠? 그리고 목적, 공통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어떤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어성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이제 감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 특성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기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의 기본 요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스템의 기본 요소는 첫 번째 입력 장치가 있고요. 출력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요소가 있고요. 제어, 그리고 피드백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들어오죠. 데이터. 자, 성적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적 리스트가 있을 겁니다. 자, 성적 리스트를 입력 장치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처리하게 되면은 평균도 나올 거고요. 뭐 석차도 나올 거고요. 자, 이것을 출력 장치를 통해서 정보로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가 있어야 되고 처리 장치가 있어야 되고 출력 장치가 있어야겠죠. 자, 제어가 하는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자,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출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 장치라는 게 필요하고요. 자, 피드백이란 것은 출력된 결과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 자, 1등에서 3등까지, 1등에서 3등까지의 석차를 알고 싶다라고 처리를 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않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려서 입력 단계부터 해서 처리, 출력까지 다시 되돌리는 작업을 피드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요소,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각각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입력은 처리할 데이터에 데이터 및 조건을 부여하는 요소다. 자, 처리는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입력 자료를 조건에 맞게 처리하는 요소다. 자, 출력은 산출하는 요소다. 자, 제어는 통제하는 요소다. 자, 피드백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십시오. 처리 결과를 평가하여 불충분한 경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반복 처리하는 요소를 피드백이다. 자, 피드백의 정의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시스템 분석 및 설계자. 자,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는 사람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 시스템을 하나 만들 때각 파트가 있죠. 단계가 있습니다. 자, 분석, 설계, 구현, 뭐 테스트, 자, 유지보수. 각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윈도우즈 XP가 있으면은 각 파트별로 담당 이제 분석가도 있고 설계자도 있고 실제 프로그램 코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사람이 분석가고 설계자입니다. 분석과 설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구현, 테스트, 유지보수가 정확하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분석하고 설계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가와 설계자의 조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겠죠. 이해력이 높아야 되고요. 업계의 동향이라든지, 관계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컴퓨터의 기술과 관리 기법을 알아야 된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 현장 분석 경험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 관련된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자, 세무 관련해서는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다룬 사람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이런 세무 관련된 현장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지, 자, 이런 것을 분석한 경험이 풍부하게 있어야만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분석하고 설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현장 분석 경험이 중요해요. 자, 어차피 다양한 현실 세계에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분석가고 설계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간 배정과 계획 등을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해야 된다. 자, 뭐 그리고 오답을 요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분석가는 기계 중심적이어야 된다. 여기서 기계라는 것은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얼핏 듣기에는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닙니다. 분석가는 여러 다양한 현실 세계에 사람들이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컴퓨터에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기계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오답으로 잘 나옵니다. 자, 분석가는 기계 중심적이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 개발 주기 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시스템 어떤 목적으로 해서 만들 거냐. 일단 목적을 설정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현장에 있는 조사, 현장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건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 그 다음 그것을 가지고 설계하는 단계. 자, 설계는 시스템을 먼저 설계하고요. 그 시스템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그래서 시스템을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보는 거죠. 근데 시스템은 좀 더 큰 개념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먼저 설계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 설계하고요. 자, 그 다음 구현하는 겁니다. 구현하고 테스트, 자, 그 다음 디버깅. 자, 테스트는 오류를 발견하는 거고요. 자, 발견한 오류를 디버깅, 수정하는 것이 디버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이제 디버깅하는 단계가 있고요. 자, 운영, 실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유지보수, AS 하는 겁니다. AS. 자, 여러분들 어떤 에어컨 하나 구매를 했으면은 AS 기사가 와서 기능상의 문제가 있으면 그 하자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죠. 그게 유지보수가 되는 겁니다. 자, 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사란 것은 현 시스템의 상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사용하던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현재 시스템이 있다면은 그것을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하고 실제 프로세스를 상태를 파악을 하고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단계가 조사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조사는 크게 네 가지 조사 방법이 있어요. 자, 현장 조사가 있습니다. 현재 실제 작업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료 조사는 작업과 관련된 문서들이 있겠죠.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 라고 했을 때 고객을 관리하는 그런 여러가지 업무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서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겠죠. 자, 면담은 담당자하고 앉아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방법. 자, 그 다음 질문서는 수집할 자료가 여러 사람의 의견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하거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문서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서를 보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조사라든지 질문서 조사 이런 것들은 시험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분석은 조사 내용을 요구 분석 명세서를 가지고 이제 작성하는 단계, 요구 분석 명세서란 것을 만드는 단계가 분석 단계가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것은 쭉 자료를 찾는 거죠. 자료를 쭉 찾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 분석 명세서로 만드는 단계가 되고요. 자, 설계는 요구 분석 명세서를 가지고 구체화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냥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입력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자, 구현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원시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코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딩이 구현하는 단계입니다. 자, 프로그램을 잘 코딩하는 사람이 몸값이 비싼 사람이 아니에요. 자, 분석하고 설계를 잘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면 코딩이 단조하는데 사실은 분석과 설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설계 단계에서 산출된 설계 사양서에서 내용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코드를 변환하고 작성하는 단계다. 자, 설계가 끝났으면은 그 설계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을 가지고 이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 사용자의 요구가 맞는지, 요구에 맞게 기능이 작동을 하는지. 자, 1 더하기 1을 이제 버튼을 클릭했어요. 1 더하기 1 하게 되면 2가 나와야겠죠. 자, 2가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운영, 실제 업무 처리에 적용하는 단계가 되고요. 자, 유지보수,
자, 시스템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시스템을 개발하는 단계, 그래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유지 보수하는 단계까지 있잖아요. 그죠? 자,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단계가 유지 보수 단계예요. 유지 보수 단계. 자, 개발 비용의 거의 7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운영체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윈도우 운영체제를 이제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고 설치하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개발자는요, 윈도우 설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패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운영체제, 어떤 프로그램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바뀝니다. 환경이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어떤 해킹에 대한 공격도 발생할 거고요. 새로운 어떤 해킹 툴도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패치 프로그램에 의해서 방어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윈도우즈를 개발한 그 팀에서 패치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제공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자, 그다음 소프트웨어 비용 산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자, 여러분들 개발자입니다. 개발자고 다른 회사에서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웹 에이전시의 개발자입니다. 자, 그런 요청이 A라는 회사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요청한 기능을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기 위해서 비용을 산출을 해야만 견적서를 보낼 수가 있겠죠. 견적서. 자, 이런 견적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용을 산출해야 됩니다. 자, 그 비용 산출할 때 고려할 사항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제품의 복잡도 중요하겠죠, 그죠?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비용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제품의 크기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래머의 자질. 자, 프로그래머의 자질도 포함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세 가지 외에 다른 것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 비용 산출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구나라고,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시험에는 소프트웨어 비용 산출 시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비용 산정을 좀 쉽게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할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 코코모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의 머리에 두시면 되겠죠. 일단 목표라는 게 잡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요소들이 결합되는 것을 우리는 시스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라번의 설명이 틀렸네요. 상호 관련이 없는 구성 요소. 자, 이게 틀렸죠. 자, 관련 있는 구성 요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2번. 시스템의 기본 5가지 요소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일단 입력, 처리, 출력, 그죠? 자, 그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제어 있어야 되고요. 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되돌리는 피드백이 있어야 됩니다. 가번이 정답이고요. 자, 3번. 시스템의 기본 요소들이 각 과정을 이제 올바르게 행하는지 감독하는 요소다. 감독하고 감시하는 요소. 자, 제어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시스템의 5대 기본 구성 요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라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유지 보수 기능 자체가 없죠. 자, 5번. 시스템의 5가지 기본 요소 중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은 처리된 결과의 측정 분석 후 목표치 도달 여부 확인과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는 다시 조정하는 행위다. 자, 이게 설명이 어떤 설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출력되었는데 그 출력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되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뭡니까? 피드백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시스템의 기본 요소 중 처리할 데이터 및 조건을 부여한다. 자, 데이터 및 조건을 부여한다. 자, 입력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시스템 분석자와 설계자가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현장 분석 경험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 설명 틀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양한 현장에 있는 그런 분석한 경험이 있어야만, 자, 분석하고 설계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수 있다. 자, 다음 중 적절하지 못한 것은, 자, 기본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얼마든지 다르게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추상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자, 일단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목표는 구체적인 목표가 좋아요. 그죠? 추상적인 목표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추상적인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각 부분품들이 추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능들의 집합체다. 이 설명이 틀렸네요. 라번이 정답이고요. 자, 9번. 시스템 분석가의 기본적인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자,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인의 결단력과 추진력. 물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렇지만은, 자, 분석가는 요구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구자 입장에서 어떤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 자기 자신의 결단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0번. 시스템 분석가로서 훌륭한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 아닌 것은? 자, 분석가는 기계 중심적이어야 된다. 이거 설명 틀렸죠? 인간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해야 됩니다. 자, 11번. 시스템이 구비해야 할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네 가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답이 아닌 것이 편리성이 되겠네요. 자, 12번. 시스템 개발 주기에 시스템 개발 단계 순서로 적합한 것은? 제가 개발 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시험에는 그 순서가 하나 빠지거나 혹은 일부분 조금 추가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분석. 자, 조사. 조사가 먼저 나와야겠죠. 조사하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한다. 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한다. 자, 이것은 꼭 머리에 두십시오. 자, 이 순서만 머리에 두시면은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정답이 나번이 되겠네요. 자,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조사죠. 조사를 하고, 그 다음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하고, 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유지보수. 13번, 시스템 개발 단계 중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된다. 자, 유지보수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14번, 유지보수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뭐 상세한 건 모르셔도 되고요. 자, 요거 정답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정, 적응, 뭐 예방 이런 유지보수는 있는데 순환 유지보수는 없습니다. 15번, 시스템 설계 시 필요한 과정의 나열이 순서에 오른 것은? 자, 15번의 정답이 답번이 되고요. 첫 번째 해드릴 게 목적을 설정한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그 시스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자, 만일 오디오다. 오디오 시스템이다. 그러면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죠. TV다. 화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목적이 설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현장이 조사가 된다. 현장 조사. 자, 조사를 하고 분석해야 된다. 그 다음, 2번, 설계해야 된다. 3번, 신 시스템을 실행해야 된다. 실행이라는 얘기를 뭐 구현해야 된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행 후 평가해야 된다. 테스트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이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시스템 개발 순서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조금씩 변형돼서 나옵니다. 자, 정답은 이제 가번이 되고요. 첫 번째 조사. 자, 그 다음, 분석. 자, 그리고 설계. 자, 설계할 때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설계합니다. 요 순서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프로그래밍 구축하고요. 그 다음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시스템 개발 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 자, 가장 마지막 단계 순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쭉 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테스트하고 디버깅. 물론, 테스트하고 디버깅 후에 단계도 있지만은 이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가번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시스템 분석 및 설계는 짧은 강의로 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해서 여러분들 만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